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사망자 현황입니다. 5월 31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명 증가한 6,217명입니다.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주 60일 대비해서 31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 1명, 50대 3명, 60대 2명, 70대 7명, 80대 이상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5월 31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776명 증가한 492만 4,651명이며 전체 도민 누적 확진율은 35.4%입니다.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2만 7,972명으로 전주 대비 1만 5,301명 감소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3,996명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986명을 기록하여 전주의 6,690명 대비 2,704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14% 수준입니다. 도내 주간 신규 확진자는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2,424병상입니다. 현재 248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10%입니다. 정부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1개소가 오늘부터 문을 닫게 되어 이로써 도내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모두 종료됩니다. 별도 격리가 필요한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에는 중소본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5월 30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2만 3,011명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은 75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3.3%이며 일반관리군은 2만 2,257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택치료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67명이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2명이며 3만 7,588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61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원은 2,510개소입니다.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1,544개소가 운영 중이며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가까운 곳을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5월 31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68만 5,747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6.7%에 해당합니다. 3차 접종자는 860만 831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63.8%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1차 접종률은 67.8%이며 기본접종 완료율은 64.8%입니다. 4차 접종자는 88만 2,461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85만 1,385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4만 9,428명이 4차 접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관련입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감소 및 일반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고위험군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 대상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그리고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입니다. 지역사회 거주 고위험군은 동네 의료기관 방문 시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 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며 요양시설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간호 인력을 통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 시에 대면 진료 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절차들이 하루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확진자 격리자 투표 안내 및 안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외출 안내 문자를 오늘 12시와 선거 당일 12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격리 장소로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